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와, 예쁘죠? 예쁘죠? 또 놀이터가 예쁘죠? 예쁘죠?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닝고스타가 마구마구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오렌지 문노. 제가 진짜, 엄지손 두 개만 한 아이들 데려다가 여기 작은 화분 있잖아요. 요런 화분. 요거 심어진 요런 화분에, 제가 이제 심어 놨다가 지금 분갈이를, 지금 2년이, 이 아이들은 이제 6월달 되면 만 2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쪽에, 못노가 또 하나 있거든요. 저 아이는, 요 아이는 오렌지 못노라 그런지 덜 얼큰이가 됐는데요. 저쪽 끝에 보시면, 못노. 얼큰이가 됐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진짜 마구마구 봄이라 그런지 마구마구 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이고요. 지금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직 큰아이는 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저기 시간이 있는데 7시 59분, 7시 59분인데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또 지금 6시 반에 아이들 밥을 챙기고 이제 영상을 하나 또 담으러 올라왔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지금. 바람이 얼마나 쌀쌀한지 아, 너무 춥습니다. 아, 아이들 이렇게 예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여름 장마 또 여름 뜨거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제 저 거리대, 난간 거리대로 아이들 피신시킨 아이들, 오늘은 그 아이들 얼굴이랑 또 이제 거리대가 지금 두 개예요. 두 개. 제가 이제 아파트도 아니면서 착각을 하고 거리대를 두 개를 샀답니다. 거리대를 메고 싶어서 처음에. 그런데 안으로 바깥으로 메면은 이제 여기는 옥상이라 위험하죠. 그래서 안으로 맸어요. 안으로 맸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거리 바깥에 거리대 두 개 있는 그 아이들 좀 오늘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죠? 예쁘죠? 예쁩니다. 이렇게. 저 뒤쪽으로도 다 창입니다. 거리대 난간에 저희 집 거리대 여기 모기장 쳐놨다가 지금 제꼈어요. 영상 담으려고. 이 파랑새. 제가 적심을 해서 요거 위에 아이고요. 요 아래 아이 두 아이 적심을 한 거고요. 요거 기존부터 갖고 있던 아이 한 2년 돼가는 아이 샴페인 환엽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동미인 적심해 놓은 아이고요. 요건 노네반스 작년 봄에 화상을 입어서 제가 이제 적심을 해서 다시 심었는데 이렇게 다 잘 크고 있네요. 요거는 휴밀리스 아니 맞나요? 크림베리 휴밀리스하고 크림베리하고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바닐라비스 얼망절망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블루서프라이즈인데요. 요건 하나가 잘 못 크네요. 요만했던 아이들이 왔는데 이렇게 내 아이는 이렇게 컸는데 요 아이는 이렇게 잘 못 크고 있어요. 요거는 오팔리나 오래된 아이인데 제가 적심해서 이렇게 그래도 한 가족이랍니다. 요거는 요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나요? 이거 알고 있어가지고 이름을 안 붙여놨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까라솔 너무 예쁘죠? 제가 처음부터 옛날부터 갖고 있던 까라솔이고요. 또 이거는 릴리패드 그리고 이거는 피어리스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 막 떼어줍니다. 피어리스 여기 거리대에서 여기는 저희 난간 끝 옥상 난간 끝 거리대입니다. 그리고 요거 프리린제인데요. 프리린제가 곰팡이균이 나와서 잘 못 크더니 이제는 살짝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예쁘게 예쁘죠. 요거는 제가 이제 이름을 몰리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트룩이다라는 아이래요. 근데 맞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요거 흑자라고서가 또 말랐어요. 또 조명관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로리디트가 여기 아가를 하나 품어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저 아이는 또 이름표가 이 아이는 명월이라는 아이 같아요. 이 아이는 명월이고 이 아이는 나조야. 나조야인데요. 이렇게 파랗게 아가를 하나 품고 이렇게 파랗게 잘 크고 있네요. 그래도 예쁘죠? 여기
거리대 하나고요. 또 여기 이제 여기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모기장을 벗겨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거리대 있는 아이들, 예, 이쪽에는 이제 여름에 장마 때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여기 난간 거리대로 옮겼어요. 햇볕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나절 정도 들거든요. 금왕성도 있고요. 요거 시크릿 이렇게 분지를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분지를 했어요. 근데 여기 세 군데는 분지를 안 했고요. 또 내년에 분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왕성도 화엽이 너무너무 안에서는 졌었거든요. 하우스 안에서는. 근데 여기가 진짜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난간 위에라, 계단 위에라 바람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다 비교적으로 건강하네요. 화엽도 많이 안 생기고, 요거는 부용. 여기 아가도 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요거 화이트 그린을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다 미리 겁이 나서 미리 옮겨놨습니다. 근데 올해는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지를 많이 했어요. 분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또 요거 계절금이었었는데요. 작년에 진짜 줄기만 남았었는데 겨울 동안 이렇게 아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예뻐졌죠. 그래서 계절금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키워보니까 그래요. 요거 파키피덤도 진짜 작은 아이가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엄청 많이 컸어요. 겨울에 들여온 아이인데. 그리고 요거 방어리는 제가 기존에 데리고 있던 아이하고 또 천원포트 아이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합식을 했더니 더 예쁘네요. 소복해서 예쁘죠. 근데 이거 또 계절금 같이 이렇게 울금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 원종 방울복랑금은 제가 또 겁이 많아서 미리 옮겼는데 이렇게 울금으로 바뀌고 있어서 조금 안으로 들여놔야 되나, 햇볕이 많은 쪽으로 들여놔야 되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아직은 많이 키워본 사람이 아니라서. 요거 당인금도 안에 하우스에다 놔뒀더니 너무너무 화엽이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반 그늘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요것도 원종 방울복랑금인데요. 요거는 가격이 요아이나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꾸 키만 멀대같이 크길래, 옷자락일래 제가 적심을 해서 여기다가 놨더니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그래도 예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안에 하우스 안에 햇볕을 받는 데다 들여놔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지금 생각이 많네요. 그리고 이 누밍 이렇게 빨간 아이들은 여름에 힘들죠. 작년에 네드 에번인가 하나 보냈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갖고 미리 옮겼더니 지금 송아가루를 이렇게 보시면 송아가루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네요. 누밍이. 그래도 여기다 놔뒀더니 너무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요리 옮기는 난간 거리대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난간에 매달려 있는 두 거리대 아이들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